한국에서는 현재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 시술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문신 시술이 감염과 염려 주입으로 부작용 등의 위험을 수반해 피시술자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2016년에 이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오늘인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국인들의 손재주가 좋아 K-타투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현행법상 타투이스트는 물론 시술을 받는 사람들도 범법자라며 이러한 불리한 면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문신이 이제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타투 시술이 합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1일 타투와 관련된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된 점 역시 2016년에 7대 2 의견으로 결정된 것과 비교했을 때 타투를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국내 타투 인구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추후 합법화될 수 있을지